프린트 준거맨 앞장에 A4 용지에다가 설명하는 거 정리 좀 할게요. 자, 3단원에서 배우는 게 여긴가? 여기? 저기. 저 옆에까지 가도 되겠다. 얘들아, 3단원에서 배우는 게 일단 문법이, 너네가 우선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개박살 났던 일단 포인트가 문법 개털렸고요. 대화문 개털려왔죠.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잘못했던 게 뭐야? 우리 말고 너네가 잘못했던 게 뭐야? 대화문 똑바로 안 해온 거. 그리고 문법 공부 똑바로 안한 거. 개털린 거.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는 저번 시험 대비 때는 너네 공부하기 편한 거 위주로 내가 줬었어. 그러면 지금 주는 프린트가 원래 내가 쓰던 시험 대비 프린트인데 더러워. 더럽고 졸라 많아. 더럽고 졸라 많은 걸 하다 보면 너네 학교 시험 문제 더럽게 나왔기 때문에 더럽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3단원에서 일단 배우는 게 수동태가 첫 번째 문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천일문에서 뭐 배웠어요? 부사절 접속사 배웠죠. 근데 그거 기억나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내일 비가 온다면 올 것이라면 온다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게 나와요, 3단원에. 그래서 조건절 배울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일단 수동태랑 조건절 설명을 좀 하고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더러운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수동태를 좀 완벽히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수동태 그러면은 뭐예요? 아는 사람, 대충 아는 사람 얘기 좀 해봐요. 수동태. 몰라. 너 처음 배웠나? 아, 처음 배웠다. 그치? 수동태.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경우를 수동태라고 부르고요. 수동태의 반대말로는 뭐가 있냐면 능동태라고 있어요. 능동태는 수동태의 반대말이라고 했잖아. 그럼 뭘까? 민주주의 정리하자.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문장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문장들. 걔네들이 능동태 문장이에요. 흔히 보이는 문장이 능동태고요. 수동태는 흔히 보는 문장이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임씨는 뭐랄까요? 드링크.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임씨는 마신다 커피를. 우리가 흔히 보는 문장이죠. 그죠? 지금 잠깐 실패를 볼게요. 이렇게 뭐가 왔어요? 동사, 그냥 부의, 뭐뭐 하다라는 형태가 왔죠.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능동태 문장인 거고요. 수동태는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동작을 당한댔지. 그럼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는 얘기는 우선 형태는 be 플러스 pp 형태고 얘는 일단 되다, 당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은요, 바꿀 수 있거든. 모든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고요. 모든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바꾸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봐봐요.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죠. 그럼 주어가 동작을 당하려면 앞에 있어야 될까, 뒤에 있어야 될까요?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우선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오고, 그다음 수동태는 표기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be 플러스 pp를 했죠. 그럼 이 동사를 be 플러스 pp 형태로 내려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내려야 돼? 커피 is the drank, drunken이죠. 그죠? drunke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4, 2, S 형태로 쓰는 게 이게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도 해봐요. 여기서는 동사가 그냥 동사에다가 주어가 단수형이니까 S를 붙여놓은 거잖아. 얘는 동사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문장이 왔을 때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 Is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대답해 주는 거야. Is drunken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be 플러스 pp 형태죠. 그러면 이런 문장을 우리는 무슨 태 문장이라고 부른다? 수동태 문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수동태가 주어가 동작을 당한댔지. 그 해석을 해도 커피는 임시에 의해서 마시다야 마셔진다야. 마셔진다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너네가 이제 내가 뒤에 준비한 문제 프린트를 봐보면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이런 게 많이 나올까요? 주어가 오고요. 아, 이거 똑같은 예문을 합시다. 임씨가 오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똑같이 올까요? 뒤에서 drinks냐, 아니면 is drunken이냐.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 좀 봐요. 동사형이고 얘는 be 플러스 pp 형태죠. 이거의 차이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죠. 얘는 하다고 되다나 당하다잖아. 이런 문제 왔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판단하는 거예요. 임씨가 커피를 마신다. 임씨가 커피를 마셔진다. 마신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가장 먼저 넣어놔야 되는 건이 능동태는 하다, 수동태는 되다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정리 좀 해보세요. 자, 여기 바이에스가 뭐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봐봐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리고 동사를 BPP로 내려왔죠. 그 주어를 표기할 때는 항상 바이, 임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동태에서 바이 머시깽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도 바이는 원래는 의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도 커피는 마셔진다, 임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정리해놓고 내가 문제를 몇개 같이 풀어줘 볼게요. 풀어줘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잡읍시다.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까지 한 번에 정리할게요. 이거 한번 지우고. 자, 이게 수동태의 기본 개념이고, 수동태 개념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아, 추가적으로 몇개 설명을 하나만 더 해봅시다. 수동태에서 일반적 수동태는, 예를 들면은, 임씨가 써요. 어떠한 책을 썼어요. 그럼 이 문장을 얘들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일단 목적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리고 동사를 어떻게 내려온다 그랬죠? be 플러스 pp.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 is written. 그리고 주어를 어떻게 온다 그랬죠? by 임시 이렇게 쓰거나 생략한다 그랬죠? 근데 또 너네 문제집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수동태의 의문문이 있었어요. 수동태의 의문문.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is a book written by 임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는 1단계. 2단계 뭐냐면, 얘는 지금 그냥 능동태의 의문문이죠. 그죠? 그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래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이 문장이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서문이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평서문은 뭐예요? 그냥 이거죠. 그럼 여기서 수동태를 바꿔서 수동태 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 이걸 좋아해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또 봐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였잖아. 그럼 얘를 비동사의 수동태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우선 수동태 의문문에서는 뭐부터 와야 돼요? 비동사 먼저 와야 되잖아. 주어가 임시니까 is 먼저 쓰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주어 내려오고, 그 다음 어떻게 쓰면 돼? 아,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얘는 한번 수동태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다시 어복 이제 written by 임시로 바꾸고요. 그리고 얘를 주어랑 동사랑 자리 바꿔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가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지울까요? 아니요. 보통 이세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 아니,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로 바꿔라라는 게잘 나온다고. 이렇게. 그거 이따가 문제로 볼 거니까 그냥 뭐 그런 것보다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지울게요. 자, 그리고 우리 3단원의 두 번째 문법이 부사절이 조건절인데, 우리가 저 다행히도 우리가 천일문에서 배웠어요. 자, 조건과 조건의 부사절을 배울 건데요. 근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이두개 동시에 배웁시다. 자,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when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한 후에 after 있었죠? 뭐뭐하기 전에 before 있었죠. 그리고 우리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if 만약 뭐뭐라면 조건. 또 뭐가 있었죠? unless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또뭐 있었어요? since 뭐뭐한 이후로. since 조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치? since 뭐뭐한 이후로 시간 같은데요? since.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아 봐봐. 얘네는 이름이 뭐라고요? 부사절? 그치, 접속사. 얘네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얘네가 갖고 있는 문장이 와줘야 되고, 그리고 뒤에는 뭐가 온다? 주절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천일문에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제목이 이거였어요. 시, 조, 부, 현재, 시제. 시, 조, 부, 현재, 시제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 혹은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이두 문장 중에 뭐가 맞는 말이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비가 온다면이 맞아요. 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부터 들어봐요. 내일은 미래죠. 근데도 우리는 온다면이라는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그 영어도 마찬가지로 미래 얘기를 하는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몇 가지의 요구사항들이 충족됐을 때 고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봐봐. 이건 보고 씁시다.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올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오고 요 자리에서 현재냐 뭐냐 물어본다고?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끝말잇기 주어 여기에는 will이나 조동사가 존재할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만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현재냐 미래냐 묻는 문장에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주절의 동사가 미래여야 된다. 이두 가지가 확인되면 현재 시를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도 어차피 뒤에 문제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네, 시간이에요. 오늘 약간 강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왔다 갔다 한다는 게난 내가 지금 너한테 설명을 하면서도 약간 일관성이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약간 백지가 뭐야? 내 백지라 아 아니야 난 백지에도 설명 잘해. 야이 백지야. 아 이쁘시 아 이쁘시. 자, 여러분아, 이게 1단계 문제예요. 이건 그냥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씁시다. 자, 잘 봐요. 얘네는 무슨 절이죠, 여러분? 부사절이죠. 근데 자,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when하고 if가 너네한테 이제 함정을 빠뜨릴 거예요. 어떤 함정을 빠뜨릴 거냐면 when이 부사절로 쓰이면 뜻이 뭐예요? 뭐뭐 때예요. 때예요. 근데 when이 명사절로 쓰이면은요. 언제라는 뜻이 돼요. 언제. 그러면 해석을 해서 뭐뭐 할 때일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죠. 언제로 해석되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 거 이따 예문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if도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부사일 때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만약 뭐뭐 라면이 부사절의 뜻인 거예요. 근데 if는 부사절만 있는 게 아니라 명사절도 있어요. 명사절일 때 if는 인지 아닌지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 뭐뭐라면 해석이 안 됐는데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명사절로 쓰였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설명이 이런데 예문만 확인할게요, 이제. 예문은 쓰지 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I don't know. 우리 천일문 하면서. 이렇게 있다 쳐요. 그러면은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거 시간 조건의 부사절 대충 배운 애들 있잖아. 대충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애들. 웬 아하 시간의 부사절. 아하 미래시 안 돼. 현재시 이제 뒤져요. 이러면 안 된댔죠. 왜요? 이거 해석해 봐요. 나는 모른다. 그가 올때 언제 올 것인지. 뭐가 말이 돼요? 언제가 말이 되죠. 그럼 얘는 이 왜는 여러분아 부사절인 거예요, 명사절인 거예요? 명사절인 거죠. 명사로 쓰였단 얘기죠. 그래서 얘는 will come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동사 다음에는 원래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저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장 펴봐요. 다음 장 펴보면 이제 수동태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일단 선생님이 이제 그 파트 1 있죠. 파트 1 이게 파트 7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파트별로 한 5개씩 문제를 한번 풀어줘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를 먼저 째려보는 거예요. 얘를 째려봐서 이거 차이가 뭐예요? 동사고. 그리고 얘는 B 플러스 PP죠. 이제 앞으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B 플러스 PP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뭘 떠올라야 되냐면 넌 무조건 수동태 문제구나, 이렇게. BPP가 존재하면 넌 수동태 문제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걸 묻는 거예요. 능동태는 하다죠. 수동태는 되다, 당하다죠. 그러면은 우리 문장 해석할 때 조사가 어떻게 붙어야 돼요? 은느니 가가 먼저 오고 뭐뭐 다, 그다음 을, 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야, 봐봐. 수학 문제 가, 푼다, 풀려진다. 정답은 풀려진다죠.
수학 문제 가 어떻게 풀어요? 사람이 아닌데.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Ordered이냐, was ordered냐 묻고 있죠. BPP 보자마자 뭘 떠올린다? 너는 능동수동을 묻는 문제구나. 떠올리고. C. 그녀는 오더리 무슨 뜻이야? 주문하다죠. 치즈버거를 주문하다야 주문되었다야. 그녀가 주문하다니까 정답은 오더리죠.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게 아까 그거네요. 3번 봐봐요, 이제. 여긴 좀 봐봐요. 이게 아까 그거 얘기했던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냐, 수동태의 의문문이냐 묻는 거잖아. 그치? 그럼 did가 올지 was가 올지 신경 쓰지 말고 있어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돼. did가 오면은 얘들아, 뒤에 뭐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오는 거고요. 비동사로 물어보면 수동태의 의문문은 뒤에 뭐가 와야 돼요? PP형이 와야 되는 거죠. 이건 알죠, 지금? 해석해 볼게요. 그럼 주어가 회사죠. 회사가 메뉴를 개발하다요, 개발되었다요. 개발하다죠. 그럼 얘는 능동태로 써야 돼요, 수동태로 써야 돼요? 능동태니까 앞에는 일단 뭐가 와야 돼요? did가 오고. did가 왔으면 뒤에 뭐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지. 이거 모를까 봐 써주는데. 자,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do나 does나 did가 오고 그 다음 뭐 와야 되죠? 주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동사 원형 형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물음표를 딱 이렇게 찍어주면 이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의 형태죠. 오케이? 여기 낙서 지어도 돼요? 낙서란. 자, 또 문제 더 봐볼게요, 같이. 또 뭔가 열심히 쓰고 있어, 너희? 준동아, 잘 잤어? 너가 없는 이 강의실이 난 너무 외로워. 너가 보고 싶어서 그래. 사실 난 너가 내일 안 온다는 생각에 오늘 안 온다는 생각에 슬퍼서 울었어. 봐요. 야, 여기 또 봐봐, 얘들아. didn't 다음엔 동사 원형 써야 되죠, 무조건. 근데 얘는 그러면 해석할 가치도 없는 문제지. 왜? 이게 만약에 make였다면 얘가 답인 거고, 얘는 wasn't made, BPP, 수동태죠. 해석만 해보면, 선물 이, make가 만들다지. 근데 수동태로 해석하면 만들어지다라고 해야겠죠. 선물이 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은 뭘 묻는 것 같아요? by 뒤에 뭐가 와야 되냐라고 묻는 것 같죠. 여러분, 뭐가 와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힘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알고 얘기해야 돼요. 봐봐요. 바이가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죠? 전치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전치사 뒤에 뭐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려줬어요? 내가 알려준 것 같은데? 전치사 다음엔 여러분 명사가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얘를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그럼 전치사 뒤에는 누구 자리인 거야? 목적어 자리인 거지. 그럼 여기 들어와도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적격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잠깐만, 이거 번외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 어려운 말로 인칭 대명사라고 배우죠? I, my, me, mine, you, yours, he, his, him, his, 이거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1학년 때뭘 배웠냐면 주격 인칭 대명사, 소유격 인칭 대명사, 목적격 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 이렇게 배워요. 그럼 주격 인칭 대명사는 누구 역할? 주어 역할. 그래서 주어 자리 들어가는 거고,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누구 역할? 목적어 역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잖아. I, my, me, mine. 이거. 저 목적격. 여긴 전치사 뒤에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목적격 자리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힘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6번도 봐봐. 해석해 봅시다. BPP. 일단 ate는 뜻이 뭐예요? 먹다죠. was eaten은 먹히다, 먹혀지다 이거지. 그럼 나는 그의 초콜릿 쿠키를 먹다야, 먹혀지다야. 먹다니까 이거겠죠. 병신아 그래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프로듀스. 자, 여기는 세 가지나 있네요. 세 가지나 있어요, 지금. 근데 프로듀스, 얘는 동사고요. was produced는 뭐예요? 수동태고요. was produced by도 똑같이 수동태죠. 근데 뒤에 뭐가 보여요? by s였던 것 같죠? 그러면 영화가 만들다야, 만들어지다야. 지다니까 정답은 세 번째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파트 1은 많이 풀어준 것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각자 잘 풀어보세요. 아, 근데 하나만 더 봅시다. 23번 봐봐요. 23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 수동태의 의문문 그거예요. 그럼 얘도 해석을 해보자. 교실의 칠판이 그녀에 의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is 써야 돼요? 더즈 써야 돼요? 더즈 써야 돼. 아, is 써야 되겠죠? 잘해 줘. 칠판이 청소하는 거야? 청소되는 거야? 청소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얘가 주어죠, 여러분. 주어는 명사다라고 배우잖아. 근데 여기 전치사는 뭐 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죠. 여기 뒤에가 지금 동사 자리인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파트 1은 너희 각자 알아서 풀어오세요. 이제 파트 2 봐볼게요. 파트 2는요, 우리 제목이 뭐예요? 생략할 수 있는 어구를 골라 밑줄 치래요. 없을 경우 X표 칠해요. 우리 뭐는 생략할 수 있다 배웠죠? by, 수동태에서 by s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수동태인지 확인하고 by s 지우면 되겠지. 1번, BPP by s 생략이죠. 야, 풀지 마요. 그냥 좀 봐요. 너네 문제도 그거예요. 미쳐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항상 뭘 하느라 바빠갖고 설명을 놓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긴 듣는데 내가 말하는 100% 소화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어떻게 우리 또 사람인데 그게 100%가 되냐. 근데 또 필기까지 하면서 뭐뭐 하다 보면은 이걸 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라고 샤블샤블 하고 있는데 놓친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내가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럭저럭 할 때는 쓰면서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거는 꼭 대가리 넣길 원할 때는 잠깐만 이러잖아. 그거 좀좀 봐요. 여기 또 BPP가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수동태니까 생략 가능하죠? 얘도 지금 BPP 돼 있어요. 그럼 by S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여기 다 이거 같은데?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 아,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이건 뭐냐면 우리 그 수동태인데요. 이런 거 우리 배워본 적 있죠? 우리 이거 딱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시험 탈때 이런 단어 있었죠. Be interested, 그치? Rested in 이렇게 있었죠. 얘는 바위가 없지만 얘 BPP죠. 그럼 봐요. 뒤에 이런 거막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위 쓰는 거 뭐였었을까? 뭐뭐에 의해서 알려지다. Be known by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설명은 했었어요. 교과서에는 없었는데 설명은 했었어요. 이런 경우에 또 얘도 하나의 단어 세트여서 이것도 이런 거막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오면은 그때 추가해서 합시다. 지금 여기는 그냥 여기 파트 2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냥 다 by s 죄에다 갖다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맞아. 한 문제 빼고. 아, 야, 파트 3 보세요.
자, 여기 또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에 알맞은 형태를 쓰래요. 이제 이게 그거네요. 자, 얘도 해석을 해서 얘들아.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봅시다. 많은 장미가 그녀에게 가져오다야, 가져와 지다야. 장미가 어떻게 갖고 오냐? 장미가 갖고 오냐? 장미를 갖고 오는 거잖아. 장미가 내가 아까 해석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느니가 뭐뭐 다 을을 이 순서라고 그랬잖아. 장미가 어떻게 갖고 오냐고 지가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치? 장미가 가져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문제를 틀리는 유형이 약간 주인이처럼 저렇게 헷갈려갖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봐봐. 새로운 건물 이 빌드의 원래 뜻이 뭐예요? 짓다죠. 새로운 건물 이 짓다야 지어지다야. 지어지다니까 얘는 지금 뭐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되겠죠. 근데 will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뭐 써야 돼? 그럼 일단은 be를 쓰고요. build의 PP형은 build라고 하죠. 너네 혹시 솔직히 고백합시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불규칙 동사 모르는 사람? 모르고요. 너도 모를 것 같은데? 너는요? 모를 것 같고요. 자, 불규칙 동사 당첨입니다. 프린트 줄게요. 근데 수동태 할때 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다 틀려요. 수동태랑 현재 완료 할때 해야 돼요. 왜? 현재 완료도 PP형 있잖아. 자, 그리고 3번도 봐볼게요. 봐봐요. 영어가 말하다예요? 말해지다예요? 말해지다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is, 오, spoken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얘도 봅시다. 4번. 해석이 먼저예요. 책이 찾을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근데 원트는 뭐예요? 조동사. 그럼 여기 또 뭐라고 써야 돼? be. 오. 바운드죠. 자, 5번이요. 5번. 자, 편지가 쓰다요. 편지가 쓰여지다요. 쓰여지다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be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지금. 조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동사에 그대로 쓴 거고. 자, 타임. is일까요? was일까요? 이거 보이죠?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겠지, 이제? was written. 이렇게 써야 되겠지? was written. 자, 얘도 해보는 거야. The old newspaper, 오래된 신문이 throw가 뭐예요? 던지다죠. 신문이 던지다요. 신문이 던져지다예요. 던져지다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왜 was예요? yesterday. 자, was일까요? were일까요? were이지, 멍청이더라. 그죠? were이죠? were. 너네 이거 불규칙 동사 변화 알아요? 오, 있어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스론이죠, 스론. 준이 그래도 기억하네? 준동이랑 존나 외웠었는데? 그 다운이도 했었는데, 그때? 다운이 안 했나? 그럼 뭐 해? 존나 서로 여긴 다 물고 뜯어, 씨. 자, 7번 보세요. 자, 봐봐요. 1, 2, 할 것이다요. 1, 2, 될 것이다요. 될 것이다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be, done이죠. 여러분, 받아쓰지 마요. 너네 프로게. 받아쓰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게 done이죠. 부의 PP형은 done이잖아요. 그럼 be, will, be, don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알겠죠? 얘도 봐봐. 한 강이 그 문제로서 가치가 없죠. 한 강이 모든 방으로부터 얘는 지금 문제로서 틀렸어요. 강이 보다요? 보여지다요? 보여지다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is, seen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보기가 잘못됐죠. 만든 놈이 잘못했네요. 그죠? 아,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걸 이용해서 쓰라는 것 같은데? can be seen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한강이 보여질 수 있다. 모든 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Can be seen.
9번이요. 방이 청소하다, 청소되다. 되다니까 이제 클린 되겠죠? 이제 그만 풀어줘도 될것 같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파트 4. 자, 여기는 지금 파트 4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파트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봐봐요. 더 보이가 주어고 킥트가 동사고 더 볼이 목적어죠. 그럼 더 볼이 튀어나오고 동사는 어떻게 내려와요? be 플러스 pp. 근데 주의할 거 과거형이죠? 그럼 뭐 써야 돼요? was killed 아니 kicked 죽이고 싶나 봐요. kicked라고 써야 되겠죠? 자, 다음 2번도 봐보자. 아빠가 주어 페인터가 동사, 픽처가 목적어죠. 그럼 픽처 앞으로 오고 동사가 be 플러스 pp인데 과거형이니까 was paint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by my father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 3번 늙은 남자가 주어고 he 동사고 화이트 독이 목적어죠. 그럼 얘도 지금 도그니까 일단 is, 현재니까 is, kept죠. by old man. 여기도 이제 혼자 할수 있겠죠? 다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네, 그지? 근데 이거 많은 이유가 하면서, 아, 여기 9페이지 봐봐요. 아, 8페이지 봐봐요, 여러분. 8페이지 40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의문문 파트예요. 의문문 파트는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했죠? 나도 잘 틀려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귀찮아서. 근데 일단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죠. 그죠? 여기서 수동태로 바로 바꿔서 가도 상관없잖아. 여기 일단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일단 얘를 수동태 문제로 바꿔볼게요. 스페니쉬 이즈 스포큰 바이 피플 이렇게 쓰는 거죠. 나도 잘 몰라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근데 우리 사실 이렇게 갔다가 또 바꾸려면 조금 귀찮잖아. 과정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딱 간단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 봐봐요.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잖아. 근데 여기 주어가 목적어 앞에 일단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주어가 됐다는 얘기인데 뭘로 쓰란 얘기예요? 수동태로 쓰란 얘기죠? 그럼 이 문장의 동사가 스피크잖아요. 스페니쉬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S가 안 붙었잖아, 일단.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일단 뭐가 와야 돼? is가 오고 여기 뭐 쓰면 돼? 스포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야 쓰지 마요. 지금부터 쓰면 너네 풀어오게. 아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받아 적은 무슨 의미예요? 아니야. 자 그리고 얘도 봐봐요. 얘도 지금 얘도 이렇게 의문문을 바꾸란 얘긴데 지금 보니까 여기 first 텔레폰이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였는데. 앞쪽에 일단 얘가 와있고 와있다란 얘기는 뭘로 바꾸란 얘기예요? 수동태로 바꾸란 얘기 같지? 그러면은 당연히 주어가 와있으니까. 근데 잘 봐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문제들은 is로 시작하거나 do로 시작하거나 그냥 의문문이었죠. 그죠? 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수동태로 바꿀 때도 그냥 의문사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일단 됐지? 그리고 일단 the first 텔레폰이 주어져. is에요, are에요? 근데 did니까 was죠. 그리고 동사 invent였으니까 invented 쓰고 there까지 갔네요. 그럼 뭐 들어가야 돼? by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몇개더 풀어줄게요. 그래서 시험을 똥을 쳐오는 거예요. 이거 집에 갈때 들었어요? 이거 숙제지?
아니에요. 설명할 거예요. 난 열심히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삐받았고 너네가 지금 그닥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평소에 수업하다 보면 너네 약간 초점이 흐려지고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그때 쉬는 거야. 아 잠깐 기다려요. 안 돼. 아 잠깐만! 자 얘 또 봐봅시다.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인데 목적어 앞에 튀어나왔죠? 그럼 얘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수동태로 바꾸라는 얘기죠. 근데 잘 봐요. 얘는 디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러면은 일단 뭐 써야 돼요? was죠. 그럼 was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pictures죠. 그럼 뭐 써야 돼요? was고요. take의 PP형은 take는 두 칸 남네. by cafe 쓰란 얘기지? 그 아까 했던 거네. 닥쳐야 닥쳐. 닥쳐 그냥. 지랄 하루 이틀 하냐? 하루 이틀 지랄한 거지. 야, 그냥 무시해. 몰라. 쟤 이상해서 그래. 하루 이틀이야? 자, 여기 봐요. 자, 얘는 아까 얘기했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 내려온다고 얘기했죠. When. 그죠? 이게 주어고, 동사고, 에어플레인이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앞에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디드니까 언제예요? 과거고요. 에어플레인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죠. 그럼 뭐 써야 돼요? was. 그리고 여기 뭐 써야 돼? invented by 삐리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좀 쉽시다. 흐름이 끊겼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말이지, 너희가 시험을 잘 보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우리 어디까지 설명했죠? 43? 9페이지? 야,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럼 너네 느낌이 오지 않니? 아니? 화요일까지 수동태를 다 풀어야 될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 들지 않니? 자, 9페이지 봐봐요. 밑에 이제 볼게요. 9페이지요. 잠깐만, 얘들아. 45번 봐봐요. 이건 뭘 묻는 것 같아? 봐봐. 위에는 의문문인데 아래는 의문문이 아니네요. 그죠? 얘는 능동태로 바꾸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물음표를 넣는 걸 빼먹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자, 45번 X 치세요, 그냥. 문제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45번 얘 자체가 잘못된 게 봐봐. sing의 PP형이 뭐예요? sing, sang, song이죠. song. was, 주어, song, yesterday 물음표 이렇게 가야지 맞는 문장이잖아. 얘 그냥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47번이요. 자, 봐봐요. 얘는 그거죠. 이거는 설명 안한 거,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근데 얘 앞에 by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맨 앞에 내려온다 그랬죠. 근데 앞에 뭐가 보여요? by가 보이죠. 근데 by 뒤에는 뭐 써야 된다 그랬죠? 명사. 왜? 전치사잖아. 이 명사 어려운 말로 아까 뭐라 불렀지?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목적격. 그죠? 후의 목적격이 뭐예요? whom. whom. 관계대명사 배우면서 배웠잖아. 그럼 whom 일단 쓰는 거야. by whom. 누구에 의해서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목적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47번 문장에 주어가 없는데요? 이럴 때 너네 쓸때 내가 중요한 얘기하는데 놓친다고. 지금 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 바보들아. 자, 47번은 문장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후가 의문사가 주어 역할도 동시에 한 경우인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죠? 그 by whom 쓰고 그냥 was니까 was invented. 아니네, 누구에 의해서? was the telephone, 맞네.
was the telephone 이렇게 써야죠. 왜요? 수동태 바뀔 때는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똑같은 문제 또 있으면 하나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48번부터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동태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근데 48번하고 49번이랑 같은 문제인데 이거 하나만 더 봐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장들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모양이었어요. 근데 48번을 봐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안 돼. 여기 뭐가 더 있네. 뭘까요? 목적격 보어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요, 콜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잘 나오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형식이더라도 수동태는 똑같아요. 똑같이 목적 앞으로 튀어나가고, 동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잘 봐봐.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잖아.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오형식일 때, 오형식일 때 얘를 수동태로 바꿔보면은 일단 힘이 주어자리로 갔죠. 동사를 is cold 쓰고 지니어스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리고 얘는 지금 by 어스가 생략된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얘도 봐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거죠. 목적어 머신이 튀어나갔고 일단 얘는 조동사의 수동태예요. 그럼 조동사는 일단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be called 써야 되겠죠. be called 그리고 a computer 목적격 보호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다른 건뭐 이제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페이지에 파트 5요. 얘들아, 파트 5도 그거예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문장들이네요. 얘는 뭐 따로 설명할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꿨다라면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를 능동태로 살려내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니까 할수 있겠죠? 몇개 풀어줘요? 네, 몇개 풀어볼게요. 세 개만 풀어볼게요. 자, 1번은 People are invented to the party by Jack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태 문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be 플러스, pp, by s 이거였잖아. 그럼 by s 주어로 가고, 동사를 그냥 v로 바꾸고, 목적어를 맨 뒤로 보내면 이게 능동태로 바꾸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목적어였던 거고, 이게 동사였던 거고, 이게 주어였던 거잖아. 그 주어 앞으로 그대로 간 거고, are invented니까 얘를 능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Jack이니까 뭐 써야 돼요? invent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였던 people을 다시 살려오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얘 하나 더 해봅시다. 얘도 지금 by s가 주어였을 거 아니야? 그럼 배를 앞에다 쓰고요. 그리고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뭐에 해당하는 거였죠?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럼 the first telephone 쓰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마우스가. 자. 그리고 파트 6이요.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로, 능동태 문장은 수동태로. 노가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풀면서 능동태, 수동태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파트 7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인데, 이건 괜히 뽑은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14. 여기 봐봐, 이제. 여기 중요해. 15페이지요. 아까 BPPD의 바이에스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16페이지 있잖아, 얘들아. 너네 여기 노트 정리할 건또 노트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 뒤에는 by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 제목은 이거예요. by를 쓰지 않는 동사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be 플러스 PP에서 by를 쓰지 않는 동사들이에요. 그럼 얘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알려줄게요. Be surprised at. 여기 무조건 at이에요. 알겠죠? Be made of. Be interested in. 우리 be interested in처럼 다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be covered with. Be tired of. 뜻 모르는 거. Surprised, be surprised at은 놀라다. 뭐뭐에 놀라다. Be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3번. Be interested in은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민주 안 써도 돼요, 이런 건? 얘 써야 되는데 뜻 불러주는 건? 아, 그랬어? Be covered with는 뭐뭐로 덮여 있다. 5번. Be tired of는 뭐뭐에 싫증나다, 짜증나다. Be filled, 6번은 with예요,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 아까 be surprised at 했죠? 어디 어디에 놀라다. Be excited about. 뭐뭐 하는데 신나다, 흥분되다. 비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as가 로서 우리 많이 배웠었죠? 로서, 뭐뭐로서 알려지다.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14, 15페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풀어오세요.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17페이지까지 한번 노가다 좀 해보세요. 수동태. 아니, 그러니까 17페이지까지 수동태 다, 이게 다 수동태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는데 많기만 하지 올해는 안 걸려요. 내가 작년에 다 시켜봤어요. 알겠죠? 같아요, 작년 사람들? 1, 2, 3, 4. 근데 작년에 2교재 썼어요. 2교재 썼어요. 이 교재로 1, 2, 3, 4 단원을 다 했어요. 그래서 1, 2, 3, 4 단원 시험 교재 만들고 보니까 몇 페이지였는지 알아? 1200페이지야. 아무튼 끝!